주장 유튜버 송대익의 피자나라 치킨 공주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튜버 송대익은 지난 2020년 6월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은 흔적을 발견했다는 조작된 내용을 유튜브 방송 중 송출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당시 무고한 점주의 피해를 유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여론은 싸늘했었습니다. 이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선 송대익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4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송대익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송대익과 공범 A씨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송대익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A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유죄로 나왔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하 하게 된 셈이죠.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형량을 달리한 이유에 대해 송대익이 범행을 주도했고 공범 A씨는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결과가 나오자 검사는 항소했고 향후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송대익과 공범 A씨는 함께 방송을 연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대익은 A씨에게 미리 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갖다 놓으라 라고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송대익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척을 할 때 전화를 받은 것도 가게 주인이 아닌 A씨였으며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던 A씨의 모습도 짜인 각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2심에선 참교육 당하길 바란다. 어쨌든 전과자 됐네. 명백히 자영업자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였는데 구속시켜야 된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송대익은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팔았는지 이전 영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며 해당 채널 이름이 메이크 노드 스튜디오로 바뀐 상태라 그의 근황이나 입장을 유튜브에서 살펴보긴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송대익의 현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